하체를 고정해라 이건 아닌데 하체를 잡아주고 상체만 이 상하체가 꼬인다 하잖아요. 그 느낌을 많이 줘야 돼. 오른발 살짝 런지 동작만 해주세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내 가슴판을 살짝 지면을 보게 만들어줘. 그렇죠. 그러면 허벅지 앞에, 오른쪽 허벅지 앞에 뭔가 체중이 쏠렸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옆에 거울 있으니까 거울 보고. 그렇죠. 근데 이거 할 때 숙이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들리니까. 자, 여기서 잡아놓고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최대한 쭉 가보세요. 그렇죠. 그때 여기가 불편하면 안 돼. 오른쪽이 잘 열려야 돼. 여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항상 오른쪽. 아까 보니까 스윙이 오른쪽이 막혀 있었잖아. 이게 열려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었다고. 여기 열리려면 일단 오른쪽이 편해야 돼. 해보세요. 그렇죠. 그때 살짝 앉아주면서도 한번 해보세요. 살짝 앉아, 스쿼트 하듯이. 그럼 이 둥근에 뭔가 차죠? 그렇지. 이런 이미지가 좋아요. 그렇게 연습을 해놔야 돼요. 자, 하나, 둘, 저 따라하세요. 넷, 다섯. 그리고 여기서 한번 채 잡아보세요. 쭉 발 늘리고. 많이 가고 싶어도 못 가겠죠? 이런 백스윙을 만들어놔야 돼. 자, 이런 건 한 3개월, 5개월짜리예요. 스스로. 자, 하나, 둘, 셋, 계속, 다섯, 쭉 여기 오른쪽 어깨가 편하게 열린다. 여기서 발을 딱 잡아보면 막 들고 싶어도 못 들어. 저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풀어보세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올라가고 이게 구부러지면 안 돼. 다시. 올라가고 여기는 펴지고 여기는 낮아지. 왼쪽 어깨는 낮아지고 오른쪽 무릎은 살짝 펴져야 돼. 중요한 건 여기가 오른쪽 어깨가 편안해야 돼요. 나이스. 잘했어요. 잘했어요. 요 한 번만 더. 그렇지. 오른쪽 무릎은 살짝 펴지고 왼쪽 어깨는 살짝 내려오는 이 느낌이 강할수록 지금 이 들리는 게 조금은 완화되고.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게 좀 달라졌죠? 네. 네. 제자리에서 상하체가 잘 꼬이고는 있다. 이렇게 거꾸로 잡아보세요. 그렇죠. 그립을 잡아요. 자, 지금 이거 멀어지는 게 싫어서 막 자꾸 누르고 이랬었죠? 네, 맞습니다. 누르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랑 몸이랑 안 멀어지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붙어있던 체가 안 떨어지고. 맞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날 즈음일 거예요. 이 구간이. 그때 이 헤드를 탁 쳐서 백스윙까지 올라가요. 한 번에. 하다가 헤드를 탁 치고 올라가. 그렇죠. 이렇게 다시 움직이는데 손 몸에서 안 멀어지죠. 그렇게 하다가 뒤에 있는 헤드를 아래로 탁 쳐주고 백스윙 올려봐요. 그렇지. 잘했어요. 많이 가고 싶어도 못 가겠죠? 네. 이게 사실은 원래 풀스윙이어야 되는 거지. 백스윙 탑이어야 되는 거지. 탁 쳐줘. 빵. 헤드를 탁 쳐줘. 응. 그렇죠. 잘했어요. 이 느낌이에요. 옆구리에 채 있다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하다가 아까 여기 뒤에 있던 헤드를 아래로 팍 치듯이 한 번에 빵. 그렇죠. 다시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팡 헤드 탕. 그렇죠. 다시 내려오고. 잘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몸이. 헛스윙에도 괜찮아요. 일단은 여기서 바뀐 모양으로 공을 맞출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좀 더 편하죠. 많이 편하죠. 그동안 손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아. 많이 낮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낮았죠. 보세요. 이 지금 엄청 다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커핑이 되고 크로스오버 되는 게 조금 잡히죠. 네. 이 오른쪽 팔꿈치 라인도 좀 다르죠. 네. 그렇죠. 동그 그렇죠. 그렇죠. 이런 데는 안 움직여도 돼요. 이런 데는 안 움직여도 돼. 그렇죠. 그냥 삼각형만. 제가 언제 많이 하라고 안 했잖아요. 네. 얘만 안 떨어지면 돼.
예, 네, 그러다가 여기 헤드가 여기 있거든요. 이 헤드를 아래로 탁 쳐줘. 탑까지. 예. 네. 거기서 왼팔 좀 더 텐션 주시고. 그렇죠. 이러면 더 이쁘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가 오른쪽 어깨가 편, 그렇죠. 오른쪽 어깨가 편해지는 게 이제 첫 번째 사실은 목적이잖아요. 네네. 항상 막혀 있었으니까. 그러다 이 헤드가 지금 여기 저 멀리 있거든, 꼬리가. 네. 그걸 아래로 탁 쳐줘. 그렇죠. 그리고 왼팔 텐션 좀 더 줄 수 있으면 주고, 중요한 거는 여기, 여기, 여기. 그렇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예. 네. 잘했습니다. 깜빡합니다. 오른쪽 어깨를. 오, 이것도 좋다. 근데 요거는 약간 퍼올리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야, 근데 어택인 걸 많이 좋아졌네, 이제. 그쵸? 예, 아까 오늘.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어쨌든 아래에서 위로 퍼올린다 하잖아요? 네. 거의 근데 제로라서. 굿샷. 아, 괜찮아? 오른쪽에서 뭐 훅 치는 거야. 언제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팁도 없게 꽂고. 네. 요거는 이제 그러면. 뒤를 제가 좀 낮췄어요. 네. 뒤에 와서 보세요. 네. 상상해 보세요. 네. 저 보고. 그렇죠. 물론 스크린이지만. 네. 그렇죠. 네. 오른손 세팅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몸을 쓰게 되죠. 네. 안 쓰면 안 될 것 같죠. 네. 그럼 거리도 훨씬 더 멀리 칠 수 있다니까요. 훨씬 거리가 아까 인아웃보다 훨씬 그렇죠. 거리가 나가는 거. 몸을 쓰니까 아까 제가 모르겠어요. 헤드 스피드가 더 많이 날 거라고 했잖아요. 예. 몸을 쓰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네. 일주일 정도는 해보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티가 났기 때문에 뭔가 내가 기울기를 많이 줘서 이런 느낌보다 기울기를 좀 덜 주고 바로 내 가슴판이든 뭐든 타격이 돼야 돼. 아, 네. 알겠죠? 이렇게 가는 게 아, 네. 바로 타격이 돼야 돼. 나이스! 아, 요거는 좀 잘 맞았다. 네. 아우,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세요, 이제. 어때요? 연해졌죠? 네. 내가 그런 상상을 하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막 6도, 7도 나왔죠? 네. 근데 연해졌죠, 이렇게. 어택 앵글도 많이 퍼올렸었죠? 네. 근데 또 많이 이게 조금 완만해졌죠, 이제? 네. 제로에 가깝게. 아까 처음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인아웃 패스가 뭐 7도다. 3도 안에 넣어야지 뭐 이르게 아니고 네. 좀 더 좋은 수치를 내려면 어떤 상상력과 어떤 세팅력과 이런 걸 해가지고 움직여봐야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된 애가 돼야 돼. 손과 몸의 간격을 체크할 때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일단 스탠스를 먼저 쓰거나 왼손으로 먼저 잡거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잡으면 오른손 잡잖아요? 자꾸 오른쪽이 덮어 잡아요. 멀어지는 거지. 왼손으로 한 손으로 잡았을 땐 지금 이게 편하거든요, 제가. 근데 여기서 잡으면 전 여기가 편해요, 오른손이. 이게 안 나가, 오른쪽이 안 나가면서 잡으려면. 근데 이러면 잡히니까. 프로들 보면은 항상 스탠스 모아서 오른손으로 세팅을 하거든. 네. 타겟을 꺾고 우리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잡고 스탠스를 모아요. 네. 알겠죠? 그리고 타겟을 응시해요. 딱 바라보고 준비가 되면 스탠스를 넓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손만 잡으면 별 트러블 없이 딱 잡히거든. 네. 그렇죠. 네. 치는 헤드 중앙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안쪽에 놓는 게 좋지. 앞쪽에. 자, 오른손으로 잡았죠. 타겟을 네. 응시하면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편한 거죠. 네. 왼손으로 잡아보세요. 왼손으로, 왼손으로 잡고. 예, 네, 좀 더 멀어지게. 네네. 자꾸 멀어지죠. 네네. 그리고 오른손 잡아보세요. 네, 이렇게 덮일 수밖에 없다고. 아. 근데 이제 오른손으로 잡아보고, 다시 밸런스를 맞추고, 그렇죠. 그 다음 스탠스 넓히시고, 왼손 잡아보세요. 그럼 쓱 잡히죠, 그냥. 네네. 어떤 틀어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대로 치면 돼요, 이제. 오케이. 잘했어요. 네. 아.